우리 교회에 자녀를 둔 우리 엄마들께서 최근 듣고 또 많이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손이 작고 번성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이집트의 왕 바로가 심히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 유대인들의 산모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출애굽기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이지만 아이들을 죽이는 일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낳은 경우에도 살려두었거든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아이들이 계속 살아나 있거든요. 이집트를 다스린 바로 왕이 이제는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라.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 야곱의 후손 중에 레위 가문에 속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 어떻게 아들을 강물에 던지겠습니까? 몰래 3개월을 숨어 길렀는데 아이가 울기도 하지요. 뭐 어떻게 숨겨올 방법이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그 안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상자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모세였고 그 아이를 강물에 떠나 보내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그려본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제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연평한 씨가 만든 곡인데요. 6분이 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만 이런 심정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들의 심정이 다 그럴 겁니다. 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분가해도 손자 손녀를 낳은 자녀를 바라보아도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잘 키우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과 지역은 다 달라도 전 세계 엄마 아빠들의 공통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도 페루로 이번에 컴패션 트립을 가지만 그 컴패션 트립에 그 가난한 지역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요, 아이들이 일곱 여덟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라도 컴패션 이 철치에서 제대로 기르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부모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나누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가?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잘 키우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잘 키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 퍼블릭 스쿨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 나쁜 언어, 또 뭐 훔치는 것, 친구들 간의 잔인한 행동,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상실되고 성적인 남용, 이기적인 행동, 또 자학적인 행동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 그 지역의 카운티의 교육구가요, 여기 같은 유니파이 스쿨 디스트릭트의 커뮤니티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그 교육감이 슈퍼인텐턴트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홀 퍼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 어떤 것을 강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들이 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몇 차례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데 줄이고 해서 적어도 이 카운티의 퍼블릭 스쿨을 졸업하면 이 네 가지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자가 뭐였냐면 하나는 respect, 존경하는 거, 그다음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honesty, 정직한 거, 그다음에 self-discipline, 자기 훈련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책임 있는 미국 시민으로 또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자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습니다만 이 퍼블릭 스쿨에서 아이들의 이 성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는지 저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부모로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에 다 매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늘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용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 또 자녀들이 학교 교육에서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지적인 교육, 그리고 좋은 품성,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더 많이 가르칩니다. 학교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갈고 닦은 명철을 의지해서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cknowledge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 겸손한 삶, humility,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회개, 그리고 청지기적인 stewardship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dependency upon God,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또 영적인 spiritual discipline,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잖아요. 또 그렇게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런 성품이 저절로 성취됩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교육은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 사막에서 방황했습니다. 고생 끝에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땅이 여기 있으니 일단 안 오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 되시지만 정복해 나가야 됐습니다. 오히려 아이성에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 용사들이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도 하나하나 가나안 거주민들과 싸움을 싸워서 땅을 얻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야 땅을 갈라서 지파별로 분배를 했고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온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베푼 큰일을 본 장로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쓰는 리더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주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던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고 하나님께 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투쟁하고 애쓰고 또 수고했던 사람들 마치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러분들 1세대와 같이 힘들게 정착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1세대들처럼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동행했던 장로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세대가 일어났어요. 10절에 보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라 경배하고 주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을 실패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운 우리 파사다나의 풀러 세미나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스 미니스트리 하는 교수인 카라 파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녀가 셋이고요. 유스 미니스트리 사역을 한 25년,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분이 리서치를 해서 출간한 책이 스티키 페이스라는 책이요. 여러분 스티키라고 하는 건 이게 딱 붙어있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리서치 내용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유스그룹도 다니고 교회 생활했던 학생들이 대학 가면은 신앙생활에 계속 스티키 페이스, 남아있는 비율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50% 겨우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신앙생활을 등졌다는 거예요. 그건 리서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통계는 뭐냐면 그 신앙을 떠났던 대학생들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중에 20% 정도 고등학교 다닐 때 아, 나 대학 가면 이제 내 도미터리 가면 엄마 아빠 멀어지면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80%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대학 가서 새로운 인바이러먼트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 리서치 책 가운데 뭘 그 이야기하냐면 많은 대학생들의 도미터리에서 일어나는 빈지 드링크 이게 폭음이에요 폭음 술을 막 엄청 먹어야 되는 거 그런 일이 미국 대학가에 평균 50% 이상 그 파티를 통해서 일어나서 심지어 어떤 그 통계는 이 프레터너티 솔로러티라는 그 대학가의 그룹들 있잖아요 거기는 80% 정도가 빈지 드링킹 아주 폭음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루에서 거의 감리교 대학입니다. 언더부터 박사과정까지 있는데 제가 거기 공부할 때 도미토리에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주말에 청소하면요. 그게 벌써 거의 30년 전입니다. 그 30년 전에도 기독교 감리교 대학이에요. 거기
도미터리에 가면 밤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가면 밀러라이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맥주 광고를 딱 불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붙여놓고 거기서 애들이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데 그 비어를 다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반깡통씩 캔에 남겨준 거 쓰레기통에요. 아침에 청소하러 들어가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완전히 뭐 그 맥주 이런 술로 가득 차서 그리고 그 카페트에 전부 술을 부어가지고 진동을 합니다. 대학 도미토리에서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 파월 리서치의 책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헬스 사이언스 교수든지 이분이 연구했는데 그런 내용을 썼어요. 이런 완전히 다른 인바이러먼트에 적응해 가면서 대학생들이 신앙을 그렇게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미국 백인들의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가나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목적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풍요의 신 보니까 생산의 신이라는 아스타롯 바알 신 보니까 이 풍요롭거든요. 아, 이 신들을 섬기면 풍요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후손들은 당연히 땅을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2세들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애쓰고 투구하게 해서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근데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자리만 잘 잡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대, 또 부모들이 그와 같은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합니다. 그래, 힘들면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고 어려우면 그래, 괜찮아질 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미국에서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각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신실하게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굉장한 자리에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생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바 된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돕지 못하면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2절에 보시면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친구조차 사회의 물결을 쫓아 사회 사방에 있는 신들을 쫓아서 쾌락주의, 성적인 만족, 돈을 추구하고 스포츠에 중독이 되고 자신의 커리어만 쫓아가고 그런 삶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빠져드는 거 괜찮으냐?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또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무척 괴로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부모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서 미국 어디 가서 신화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을 등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괴로워졌다 그거를 바라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꽤 오래된 보고서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도 밸리드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면모를 검토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미네소타주에 소재한 Search Institute에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이라 Effective Christian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출간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6개 개신교단에서 561개의 교회를 무작위로 채출하고 11,000명의 신앙인들을 리서치하고 인터뷰도 하고 3년만 동안 긴 기간 동안 조사를 했어요. 방문해서 관찰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설문 조사를 하기도 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뭐 교단에 관한 충성심 혹은 신앙여정 또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했습니다. 이 서치 인스튜트에서 조사 보고서의 중요 결론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고예요.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조사해서 결과를 두 가지를 밝혀냈는데요. 신앙 성숙에 우리 다음 세대 신앙성 spiritual maturity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팩터 두 가지. 두 개의 experience가 뭐냐? 첫 번째는 가정 신앙의 성숙도라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 성숙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독교 교육에 접하였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신앙 성숙도에 관해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가정의 신앙 성숙도가 내 다음 세대, 내 자녀 손들의 신앙 성숙도에 중요한 팩터가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은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같이 오고 교회 행사에 데려다만 주면 자녀들이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역할을 다한 것 아닙니까? 생각하면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한 모습이 이 세들이 신앙생활에 성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같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 문제를 어프로치할 것이 자녀들에게도 들려지잖아요. 또 자녀와 연결된 문제를 대화할 때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 문제를 이렇게 행하는구나.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기도하자 그러고 교회에서 양보해야 된다 그러고 또 교회에서 손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 개인적인 일을 맡았을 때는 하나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쟁취해야 되고 거짓말도 불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요 그대로 배웁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louder than words.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louder than words. 말보다 훨씬 큰 게 뭐냐면 생활이에요. 생활.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오늘 그 묵상 노트 뒤에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을 적어놨는데요. 나의 교회에서의 모습,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섬기는 모습과 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내 종업원들과 함께 일하고 내 상사와 일할 때의 모습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가? 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러면 그 차이를 어디에서 줄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계속 컴플레인하면요. 아,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교회는 봉사할 때가 못 되는구나. 교회는 가야 할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은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면 말은 신앙적으로 하지만 실제 생활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어른들의 생활 태도와 신앙의 형태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리서치 인스튜트에서 발견한 두 번째 팩터는 교회에 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면 아이들 학교에서 엄청난 시간 많이 보냅니다. 집안에서 시간 많이 보냅니다. 교회 와서 교육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1시간 반 기껏 많다는 애들이 2시간, 3시간 That's it. 그것이에요. 다른 곳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갖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신앙 교육에, 페이스 에듀케이션에 더 익스포즈되는 기회와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교육의 질에 관한 관심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 6월부터 두 달 동안 페이스 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우리 전도사님을 풀타임으로 그 시간에 일하게 돕고 해서 영어책을 읽어도 이번에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그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신앙적인 관점 또 다큐멘터리도 중요한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한 일을 한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신앙교육에 접하는 시간을 좀 더 조금이라도 늘려보자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로 더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영아부 유치부는 영어 좀 영어 못하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한 교사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중등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들의 교사로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이 카라 파월의 주장에 의하면 이 스티키 페이스의 주장에 의하면 나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밍글이 된 인터제너레이셔널 미니스트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스티키 페이스 계속해서 신앙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동네에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형 누나들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 다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예배 드릴 때는요 성가대가 제가 그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도 저녁 예배에 중고등부 애들이 성가대에 같이 섰습니다. 어른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어요. 어른들이 다 애들 이름들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 segregated ministry 전부 따로따로 그리고 또 요즘엔 야 어른들 놀게 니들은 저쪽에 가 있어라 또 아이들 어른들 다 따로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집에서도 애들 보고 하는데 제발 좀 따로 있어라. 그것이 장기적으로 신앙생활을 스티키 페이스를 갖는 내 커다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사에 좀 더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중요한 것도 많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물려지지 않으면 그럼 우린 뭐 하자는 겁니까? 왜 지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대로 우리도 100년, 200년, 300년 교회의 역사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우리 이민교회는 백인교회, 미국교회보다 그 비율이 더합니다. 고등부를 떠나면 신앙생활을 잊어버리는 비율이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거룩한 습관, 홀리 헤빗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양시켜야 된다. 적어도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원리를 더 도와주어야 된다. 물론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교회가 최선을 다할 수도 없지만 이 코퍼레이션에서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또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래서 온 교회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잖아요. 작년에 기도할 때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4시간 동안 함께 심야 기도를 함께 했잖아요. 두 번 그렇게 함께 하면서 기도에 좋은 경험을 갖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또 믿음의 친구를 잘 살길 수 있도록 돕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일을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로 지키도록 돕는 거예요. 이건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미국에는 주일이 되면 전부 온 거리가 교회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시간에 스포츠 파크에서 전부 아이들이 클럽 스포츠를 하고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별 활동, 아이들의 재능 개발, 운동 경기 참여를 위해서 주일 예배, 교회 교육을 희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배제하셔야 됩니다.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되고 뭐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이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잘하니까 그것은요 단기적인 여러분 생각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영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주냐 하면 아
내게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운동을 좋아하든지 여행을 좋아하든지 내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면 주일 예배 교회 섬기는 것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메시지를 극명하게 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자라나면서 일을 하고 용돈을 벌고 하면 그때부터 헌금 생활하는 것, 십일조 생활하는 것, 주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서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어려운 자를 섬기는 일에 같이 가서 도와보고, 우리 교회 같으면 가츠 펜트리를 한 달에 뭐 1년에 몇 번 같이 가는데 같이 가보고, 또 장애우 모임에 같이 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홈리스 사역에도 같이 가보고, 그런 것들의 경험을 시켜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는 끝났습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서 품에서 다 떠나서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대학과 사회 진출한 자녀들을 위해서, 분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방문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 아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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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만 잘 듣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막 신경질도 되고 그러지만, 신경질 여러분 들을 각오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사의 가름길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앞에 징계를 경험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배운 지식, 세상의 명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까 카라 파울의 스티키 페이스 책을 소개했는데요, 거기에 연구는 Intergenerational Ministry, 한 아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다섯 명의 어른이 그 아이의 신앙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가는 아이들, 지나가는 유스그룹 아이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 이름이 모르면 이름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애가 아니니까, 내 친구 자녀가 아니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신앙생활 전수하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일환으로 17일날 우리 컴바인 워십을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드립니다. 자녀들과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바람은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자손손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서 신앙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교회 교육에 하나님 말씀에 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이 전수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 있던 그 리더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신앙 전수에 실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활하면 다음 세대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고, 또 교회가, 가정이 함께 준비하고 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교사로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